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2강 11번 빈칸 문제고요. 경제 지문에서 전문용어가 나와서 내용이 어려웠어요. 근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디였냐면요. 그나마 답은 요 부분. 요게 진짜 중요했어요. 요것만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조금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조업에서 공급 회귀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값이 싸니까 외국 노동력으로 다 외부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OEM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해외 업무 위탁을 안으로 들여온 거죠. 근데 들여온 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 중국 내에 있었던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킨 거죠. 공급으로. 그게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자원을 구매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해외 자원 구매를 국내 자원으로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The popular 인기 있는 press 언론은 대중 언론이죠. 그렇죠. 대중 매체는 deems reshoring이 이게 전문 용어였어요. 다시 저 reshoring이니까 해안가로 들여온다라는 게 그냥 reshoring으로 하지만 어쨌든 자국으로 공급 회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여기냐면요. deem to b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이니까 제조업을 다시 고향으로 즉 본국으로 들여오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부터? From a current location, 그러니까 현재 지역으로부터인데 그 지역은 본국이 아닌 즉 해외로부터 본국으로 이제 제조업을 들여오는 과정을 reshoring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The term 용어는요 is agnostic이니까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As to 뭐뭐에 대해서인데요, whether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인지 아닌지 봤더니 the manufacturing 제조가 being brought이니까 들여와지는 것이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지금 제조업이 being brought home이니까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occurred 발생하든지 말든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In a wholly owned 완전히 소유되어진 facility 시설 설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본인이 해외에다가 세운 그런 자국의 회사든지 그걸 본국으로 들여오든지 그죠? In an offshore location, 그러니까 해외의 지역에 있는 본국의 시설 설비들을 본국으로 들여오든지 or 또는요 in the factory of an offshore suppliers니까요 또는 해외 그 supplier 공급 업체의 공장을 들여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자국 회사를 자국이 지은 회사를 들여오든 아니면은 외국에 있었던 그 거래 업체를 우리나라 업체로 바꾸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건 아무튼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시가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으니까 예시로 추상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GE라는 것은 그냥 기업이라고 할게요. GE는 reshored니까 다시 기업들을 다 공장들을 들여온 거예요. It's appliance manufacturing이니까요. 전자기기, 가전제품 제조업을요. 어디로부터요? From its production facility in China니까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 설비로부터 들여온 거예요. 근데 from A to B니까 어디로 들여왔냐 봤더니 to US, to the US니까 미국으로 들여왔죠. In its own plant, 그 자체의 공장 안으로 들여온 거예요. 즉 뭐하기 위해서 들여왔느냐 봤더니 to meet the US demand니까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공장을 다시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Whereas 반면에 또 US-based Benjamin Manufacturing은요, 요 회사는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요 회사는 decided, 결심했는데, to no longer buy,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죠? 그 공급 업체를 안으로 들여오든, 시설 설비를 들여오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을 나왔냐면요, 외국에 있는 공장을 다시 우리나라, 미국에 짓는 것이든, 여기서는 뭐예요? 이 회사가 결심했는데 더 이상 사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되는 거죠. Sheet metal fabrication이니까요. 황금이죠. 그리고 fabrication 어떤 구조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황금 구조물을 어디로부터요? From an overseas supply니까
해외에서 제공해주는 납품 업체로부터 from A to B니까 to instead 대신에 source from a local supplier니까 미국에 있는 지역의 공급 업체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하기 위해서요? To meet demand니까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수단적인 개념이 외국에 있는 공장을 들여와도 되고 외국에 있는 공급업체를 국내 공급업체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상관없이 아무튼 외국에 있는 자원들 다 우리 쪽으로 가지고 끌어들어와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보스가 앞에 얘기하는 둘 다죠. 외국에 있는 시설 안으로 들어오느냐 자원을 자국민으로 바꾸느냐가 would be considered 여겨질 거래요. reshoring이니까 reshoring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공급기를 회귀요. more precisely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reshoring back to the US니까 미국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So reshoring이라는 것은요. is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concerned with 뭐에 관련이 있냐면요. 위치만 바꾸면 돼요. 위치만. 그렇죠. 미국으로 무조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제조 활동들이 are to be performed 실행되어지는 것을 지금 실행되어지는 것이 어딘가에만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으로만 들여오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네요. 그렇죠? 독립적인 거예요. 즉 무관하다는 거죠. 뒤에랑은요. of who is performing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만들고 있냐. 아니 국내에서 중국인이 만들어도 돼. 미국 안에서 중국인이 만드는 건 어쨌든 미국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erforming 누가 수행하냐라고 했는데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in question이니까 지금 우리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in question이 그렇죠?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생산 과정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즉 여기서 부가 설명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location decision only니까 장소의 결정만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As opposed, 뭐와 반해서요? To a decision, 결정이랑은 다르게 어떤 결정? Regarding location ownership이니까 위치와 주인이 누구인지랑은 달라요. 주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잖아요. 어디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국에서만 만들면 다 우리 GDP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